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. 하늘도 파랗고 강귤도 이제 익기 시작하고 아 가을이 되니까 왠지 책을 좀 열심히 읽고 좀 즐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오늘은 제주 책방 중에서도 제주 토박이들이 제주의 문화를 소개하는 공간으로 저희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꽃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이고. 제주말 쓸 줄 아셔, 마씨? 조금 합니다. 아, 그럼 제주도에 와시는 제주도말 호금 써보래. 나가 문 호금 다 듣고 다해. 그러면 제주도에 그 이수가 하는 말은 제주도말로 계세요란 뜻이에요. 한번 제주도말 써봅사. 네. 네. 이수가. 예, 문 동경 들어옵사. 우와. 안녕하세요. 네, 우와. 여기는 1913년에 태어난 할머니의 신혼집이오다. 우와, 신기한 게 너무 많아요. 옛날에 사용하던 성냥도 있고. 어머! 이 사진은 누구세요? 우리 할머니. 이 집의 주인이세요? 네. 우와, 할머니 사진이구나. 그리고 이 공간에 좀 특징적인 게 제주어들이 눈에 오 쏙쏙쏙 들어오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이 공간에는 어떤 주제가 있는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가요? 제주도의 문화는 어떤 공존하는 올레길도 바람 하늘은 지나가라 영하는 거고 네. 어떤 같이 공존하는 건데 언어에서는 우리도 너무 가지다 가지다 말하다보다는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? 언어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지만 그 언어를 통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. 아, 혹시... 그거구나? 맞죠? 네. 저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책 하나 추천해주세요. 자 그러면 해파리의 노래? 응. 약간 번역가도 되고 작가도 되고 싶어서 개인적인 이유로 추천하는 거예요. 제가 그냥 어렴풋이 알았던 그런 얘기들을 잘 소개해준 이 제주 아름다움 너머라는 책이 천인 독자 대상을 받았습니다. 근데 지금 코로나라 보니까 잔치 못합니까? 그럼 제주도엔 가문잔치 합니까? 전날 막 길게 합니까? 그거를 이제 착안을 해서 아름다움 너머와 선생님 이번에 새로 넣으신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호끌락 책잔치를 한다고 들었거든요. 일반적으로 책에 놓으면 이렇게 책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. 제가 계속 해왔던 작업들이 그 제주도 문화, 제주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소개하는 내용들을 책으로 펴냈는데 가장 제주적인 이 마을에서 그리고 가장 제주적인 이 풍경의 방 안에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호끌락 책잔치에서는 독자와의 만남도 함께 진행되고 있나요? 여기 책꽃방에서? 10월 3일날 여기서 그 독자와의 대화 시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거든요. 뭐 그 중간중간에 뭐 저도 기회되면 가끔 들려서 아 시간 나실 때 들리시기도 하시고 아 이런 공간에서 제주적인 공간에서 제주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작가분과 얘기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니 너무 좋으네요.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참여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기자님 부부께서 이렇게 여셔가지고 뭔가 어떤 다양한 좀 새로운 책들이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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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안 돼. 나가면 안 돼. 들어가자, 들어가자, 들어가자.
들어가자, 들어가자. 들어가자, 들어가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와, 서점이 너무 깔끔하고 너무 이쁘네요. 인상적이었어요, 저는. 안으로 깊게 들여다본다,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. 네. 사람을 들여다보고 공간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인터뷰라고 저희 책방 이름을 지어봤습니다. 보니까 식물들에 대한 책들이 다른 곳보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 최강의 식물식, 그리고 정원의 세계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. 특히 이런 정원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좀 많은데, 사람들이 식물을 키우거나 정원을 가꾸는데 관심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책들도 네. 정말 예쁘게 네. 잘 나와요. 책들도 이제 많이 나오죠. 네. 어떻게 한 동네에서 80년을 넘게 살 수가 있어요? 라는 나의 물음에 대한 답이 할머니, 할아버지 그림에 그대로 담겨 있다. 여기서 직접 기획하신 예, 네, 저희가 우와. 처음으로 만들어낸 책이에요. 예, 네, 그림들은 직접 이 동네 어르신들이 네. 직접 그리신 이 동백당도 예, 네,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냥 한번 듣고 네. 그냥 그림 엽서 한 장으로 남기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예, 네, 저희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. 와, 오신춘의 순다리 레시피. 요거는 순다리 만드는 법. 아, 재밌네요. 가끔씩 놀러 오세요. 네. 처음에는 들어오기가 쑥스럽고 뭐 그러시던데, 이제는 그냥 막 문 열고 오세요. 오, 이제 볼 일 있어서 네. 오셨다가. 네. 들으시기도 하시고. 네. 아, 그렇구나. 프로그램 안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, 이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주를 알리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해요. 네. 예, 그래서 제주 지하수 연구센터의 도움을 네. 받아서 저희가 호근동 여기 어르신들을 모시고 네. 그 옛날에 그 물이 나오는 그런 용천수 네. 사용했던 물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아, 전할 수 있는 네. 그런 실질적인 네. 그런 방법들을 네. 좀 배워보는 그런 네. 시간을 마련했습니다. 대표님의 추천 도서 소개 부탁드릴게요. 평상시에 뭐 잘 읽죠. 책을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데 추석 때 한강에 그 작별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, 이 책은 우리 어머니, 아버지들의 이야기구나. 예, 네, 그러면서 정말 가슴 한켠이 먹먹했어요. 예. 네. 죽은 사람의 얼굴 위에 내려앉은 눈송이는 녹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그 1948년의 소녀가 그 이후에 그 긴 삶을 어떻게 살아왔을까? 라는 물음은 정말 저희 부모님 세대 얘기거든요. 예. 저는 책방이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특히 우리 어머니, 저희 연세에 계신 분들 한 번도 살아오시면서 책방 문턱을 아마 넘어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삼촌들이 정말 놀이터처럼 내 집처럼 내 안방처럼 이곳을 찾아주시고 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. 이야, 이쁘다. 감사합니다.